7월 10일 G스페인 한국문화원에서 3주간 열리는 K-POP 아카데미가 시작되었습니다. 수업은 댄스와 보컬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. 앞으로 내보기 위해서 힘을 주겠다. 총 모집 인원수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 몰리는 등 스페인 K-POP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. 보컬 아카데미에서는 호흡, 발음 등의 발성법부터 시작해 가사의 의미를 살려 부르는 연습까지 다양한 단계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. 말할 것 같으면 or 나는 존재하게 해 내 세상은 오직 가사를 외우러 노력하는 등 학생 한 명 한 명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하는 실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댄스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K-POP 노래들의 커버 댄스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요. 처음에는 기본 동작을 배우고 그 뒤에는 공연을 위해 동선을 짜는 등 체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런 수강생들의 열정은 아카데미 발표회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. 케이팝 아카데미에서 배운 곡들을 약 300여 명의 관객들 앞에서 선보였는데요. 보컬과 댄스반이 함께 연습한 곡 리얼리 리얼리의 합동 무대로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스페리엔시아 Pues me parece muy buena experiencia porque a mí, por ejemplo, me cuesta mucho subirme a un escenario y la verdad es que me ha ayudado a desenvolverme más y han sido unas semanas fantásticas, se va a echar muchísimo en falta el venir todos los días a clase. Me siento súper bien porque yo en realidad soy muy tímida y aquí he podido sacar mucho de mí y nunca me había atrevido a enseñar el K-pop a mis amigos y hoy han visto que es muy entretenido. 7월 내 열린 K-POP 아카데미는 스페인 현지인들의 K-POP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.